오늘 저는 예쁘게 태어나면 페미를 할 수 없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믿든 말든 신경 쓰지 않지만 저는 상당히 예쁜 편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일을 하면서 예쁘다는 이유로 수많은 여자 동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왔었죠. 제 앞에서는 친한 척 오늘 너무 예쁘다 라고 칭찬하던 언니는 뒤에서 저를 향해 의사를 꼬시려고 화장하고 왔다며 뒷담을 까곤 했죠. 그리고 이런 여자들의 정신병자 같은 행동에 대해서 믿지 못하실 여러분을 위해 제가 한 가지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블랙핑크의 리사 씨를 알고 계신가요? 태국에서 그녀는 거의 뭐 여왕을 넘어 신이라 불리는 인기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현 시점 최고의 아이돌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를 반전시키기 위해선지 19금 아트쇼에 출연하게 됩니다. 사진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수위가 높은 몇 장의 사진을 구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주체적인 섹시함을 가진다는 거 너무 싫어 안 그래도 예술이다 모다로 여배우들을 노출시키는 문화도 그루밍 성범죄라 생각하는데 여성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런 거 안 했을 거다.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착취해서 돈 버는 사업일 뿐이다. 뭐가 예술이야? 솔직히 여성 착취 성적대상화 포르노가 예술이라고? 여자들에게 저 쇼의 이름을 알린 것만 해도 비난받아 마땅해. 라는 식으로 우리 리사 씨를 향해서 한국 여자들은 날이선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리사 씨가 저런 쇼를 준비하고 출연한다는 것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여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답시고 노출하는 리사 씨를 향해 심한 악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재밌는 건 그녀들은 정말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리사 씨가 예쁘기 때문에 저런 욕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 화사 씨는 신곡을 냈는데 그 곡이 외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외설적이라는 평가를 내는 기자들의 기사 때문에 크게 울었다는 화사 씨. 그녀는 대학 축제에서 손가락을 핥은 뒤 XX에 가져다 대는 동작을 해서 학생학부모인권단체에게 고발을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모습 역시 리사 씨에 걸맞게 외설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누구보다 앞장서서 욕해야 할 여자들은 화사 응원하고 악플 진짜 상처야. 여자 연예인들 옷단속 품행단속 시키는 거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 화사 욕먹는 거 진짜 마음 아프다. 전에 노브라 했을 때도 욕 많이 먹었는데 여자가 살다 보면 외설적일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면서 화사를 칭찬하고 응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어째선지 몰라도 리사 씨의 경우와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여성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런 거 안 했을 거다 라고 말하며 외설적임을 극혐하던 여자들은 이상하게 화사 씨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영상 초반에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믿으시겠습니까? 여자들은 나보다 예쁜 여자가 노출하고 자기 예쁘다는 걸 티내는 걸 극도로 혐오하고 뒷담까지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별로인 여자가 노출하고 그러는 건 걸스 캔 두 애니띵 정신으로 여자의 건강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녀들은 주대와 기준 없이 그저 자신이 질투가 나는 대상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여 쉴드치고 악플을 날리고 있죠. 그리고 모든 악플은 한남들이 심하게 성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지 여자는 안 해 라는 식으로 모두 남성에게 떠밀어버리죠. 리사 씨에게 강도 높은 악플을 쓰고 다니는 건 한녀들인데 말입니다. 예쁜 여자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여성들의 시기와 질투를 평생토록 받아왔기 때문에 여초 문화에 반발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 증거를 보여드렸네요. 리사 씨의 행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간호사 하면서 받았던 고통을 치유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예쁜 여자가 페미를 할 수 없는 이유.